그래, 숏이 이거지. 속도, 구제, 확딱 기네. 숏이 이거요. 빠른 속도, 짜릿함. 짜릿해. 오늘 물타기 매매를 했더니 아이고 물타는 매매 하셨구만. 이게 물타는 매매가 이 당장은 기분 좋은데 평당가 높아지고 좋은 게 반대로 가면 그냥 대가리가 뜨겁단 게.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합니다. 호비님 사투리가 너무 정감가요. 대가리가 뜨겁다. 아유 근게요 자라자님, 좀 순화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순화해서 머리가 아프다. 좀 순화해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코비님 천연가스 매매는 안 하시나요? 아이고야 저기 현희님 어서 오십시오. 뭐 가스 매매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에이. 지옥에 던져지는 차트를 그거를 지금 매매하고 계시면 안 되는데요. 지옥 구덩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것들. 저는 원래도 안 했지만은 지금 시기에는 더더욱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가스 일봉이 심각할 텐데 하지 마세요. 예, 가스 위험합니다. 원래도 안 하는 종목이지만은 저렇게 추세 잡히는 시기 때는 매매하기는 좀 힘들죠. 원자재는 더러운 것이요. 추세 한번 잡으면 쭉 가요. 방향 한번 잡으면 미친 척하고 그걸로 가버려요. 그런 게 마이너스 유가 이런 일이 생긴 것인 거고, 방향 한번 잡으면은 끝도 없이 그걸로 가. 물려있으면 일단 청산하고 다른 종목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수 종목. 그나마 안전한 지수. 코비! 관망합니다. 본장 봐야겠어요. 답이 없어요. 차트가 자꾸 꺾어. 갈만하면 꺾고 꺾고 비틀고 꺾고. 43회 매도되기. 시가 아래 선행 2선 3배 숫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 밀리면 따라갈게요. 요거 밀리면 3배수 선행 2선 자리, 요거 밀리면 저는 매도로 따라가겠습니다. 구름대 3배수 위로 못 가면 아래로 가야지 뭐. 유연하게 보자고. 내려라.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체결. 지점 이탈 매도 체결. 시가 밀었구요. 구름대도 밀었구요. 왼쪽 저점도 밀었구요. 아래로 간다네요. 글로 가줍시다. 이탈 매도 체결. 헛! 떠! 구류! 위로 못 가면 아래로 가야지. 그려, 숏이 이거지. 속도, 구제, 확딱 기네. 숏이 이거요. 빠른 속도, 짜릿함. 짜릿해. 가자! 가자고! 그렇지. 이 좀 후딱후딱 가라. 그냥 물개기 마냥 팔딱팔딱 뛰지 말고 뒤져버려. 그냥 내려는 가는데 겁나게 걸리적거리게 내려가네. 쫙 한 방에 밀어버려. 그렇지. 좋았어. 일단은 하나 해결했어. 한 건 해결. 구르지. 잠깐 익질. 하나는 일단 묶고 가자. 하나 묶고 두 개야 콜딩. 본장 스타트. 시가 매도 평당가 43 매도 셋. 시가에 매도. 잠깐 익질. 절반 익질. 25포 익질. 25포 익질하고 절반 보겠습니다. 잠깐 익질. 여기까지 40포 익청. 저점 밀어불지 꼬리가 자꾸 달리네. 일단 챙기고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꼬리가 달려서 일단 챙기고 보자. 박스고만 뭐. 고저점 박스요. 기다립니다.
저점 이탈 매도 둘 따라갑니다. 깨으면 가야지요. 저점 이탈 매도 둘 평당가 45. 분절가는 저점 다시 올라타면 10호.